자, 그러면 우리 다시 원래 강의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게 벌써 강의 저 시간이 시험 보느라고 시간이 좀 지났을 테니까 우리 다시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 리니어 퍼스트 오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우리 이거는 마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처럼 공식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체계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수 있죠. 뭐 앞에 1차 미분 앞에 뭐 다른 함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항상 제 1차 미분 앞에 있는 개수로 1로만 되는 방정식을 쓸수 있고 이렇게 QX가 0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를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0인 경우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했었죠. 다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풀 때는 뭐냐면 1차 미분 방정식은 exact differential를 만들면 우리가 그걸 풀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exact differential이 되지는 않지만 1차 미분 방정식은 항상 여기에 소위 웨이팅 펑션이라고 해서 적당한 함수를 곱하면 항상 이 식을 exact differential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팩터를 웨이팅 팩터 혹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알파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알파를 어떻게 인티그레이팅 팩터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알파를 곱해. 알파 x는 임의의 상수가 아니라 임의의 함수인 거죠. 우리가 정해야 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걸 집어넣어서 ddx 알파 xy 이거는 체인 룰을 쓰면 알파 x의 dydx. 플러스 dα dx y로 쓸수 있죠. 근데 이거는 여기요. 1차 미분 방정식 요 결과를 이용해 보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그걸 이용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알파 x dy dx 이렇게 되도록. 만들면 돼요. 이렇게 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나? 요게 뒤에 있는 요 앞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dα dx가 양변에서 y를 없애면 alpha x px.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도록 만들겠다. 다음과 같은 만족하는 알파를 다음과 같이 정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정하면 원래 있는 미분 방정식이
ddx 알파 xy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저게 요양이니까 이게 바로 알파 x qx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게 소위 exact differential의 형태죠. dx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적분할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보면 요게 exact differential로 만들어주는 integrating factor는 어떻게 구하냐? 요식을 풀어서 구해요. px가 주어져 있으면 요식을 풀어서 이거는 우리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건 솔루션을 우리 알 수 있죠. px와 qx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알파분의 dα는 px dx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 dα 오버 알파 인테그랄 x px dx 적분하면 이게 로그 알파입니다. 로그 알파니까 알파 x는 exponential다음과 같이 알파를 구했어요. px를 적분한 형태. 다음과 같으면 알파 x를 우리 곱해서 이게 완전 exact differential로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굳이 밑에 있는 lower limit을 굳이 표현하지 않는데 lower limit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다 상수를 곱한 셈이 되죠. 상수를 곱한 셈이 되는데 이 식에서 알파 x에다가 상수를 더 곱한 거는 이 식의 변화를 주지 않으니까 저 밑에 있는 로어 리밋은 어떤 거라도 돼도 좋기 때문에 굳이 내가 쓰지 않는 거예요. 요걸 쓰고 그러면 이제 무슨 식을 요 식을 풀면 요 식을 풀면 되는데 요 식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 적분하면 알파 x, y는 이걸 적분한 거죠. 그러니까 y는 알파 x 인테그랄 qx dx 플러스 c 적분을 하면 상수가 있을 테니까 c 다음 같이 주면 요거에 의한 것을 y1 다시 말해 요걸 y1 y2라고 씁시다. 요게 y1에 해당되는 거, 요게 y2에 해당돼. 이렇게 놓고 보면 첫 번째 y1은 c 오버 알파 x죠. 이건 이 이퀘이션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해당돼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뭐죠? qx가 0일 때 솔루션이죠. 이거는 이 식은 요건데 요거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러냐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어떻게 나? 이게 0인 경우. 이게 0인 경우에는 dy y는 마이너스 px dx니까 요거 0으로 놓고 넘긴 다음에 y를 나누면 되니까 양변을 적분하면
로그 y 마이너스 인테그랄 dx dx 어디야 이렇게 써야 되지만 c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요 식을 보면 px dx가 로그 알파죠. 마이너스 로그 알파 플러스가 돼서 y는 알파분의 c죠. 그 상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적당한 걸 아무리 더해줘도 솔루션을 만족하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 요게 인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죠. 그래서 QX가 0이면 남는 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니까. 두 번째, Y2는 인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죠. 알파 X. 프라임을 그냥 X라고 써. 그게 파티큘러 솔루션.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RL 서킷 L di dt plus ri RL 서킷의 외부에서 드라이빙 뭐지 전원이 있을 경우 다음과 외부의 전원이 있을 경우 다음 같은 형식으로 만족하는데 이거는 그럼 이때 알파는 이때는 t에 대한 거니까 우리의 조건을 쓰면 엑스포넨셜 인테그랄 t 여기서는 l로 나눠주면 p에 해당되는 게 r을 l로 나눈 거죠. 아이티는 알파분의 1 e to the 마이너스 rt 오버 l 인테그랄 t rt 오버 l vt qx는 l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거 플러스 c 다음과 같이 주어져. 물론 이 C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이 C 앞에 붙은 상수 C는 이니셜 컨디션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반드시 N차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N개의 이니셜 컨디션 1차 밀망정식에서는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지면 C를 결정할 수 있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좀 더 특별하게 만약에 VT가 상수면 IT는 이게 상수 V0면 V0 오버 L 저거 적분하면 L 오버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아 적분하면 L 적분하면 오버 R E to the RT 오버 L 플러스 C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 V0 하는 게 R C 만약에 이니셜 컨디션이 처음에 0이면 C가
마이너스 R분의 V0죠. IT는 V0 나누기 R. 다음과 같이 구하시죠. 사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미분방정식을 풀 때는 훨씬 더 이거보다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공식을 집어넣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 이 공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식을 집어넣어서 모든 걸 대입해야지 라고 하는 게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 딱 보면 인수분해가 보여. 인수분해가 보이는데 아, 나 이거 근해 공식을 써서 그렇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서 이게 딱 풀이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데도 이식을 쓰는 거는 무식한 방법이고 그게 안 보일 때 이걸 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은 일반적인 1차 미분방정식을 봤는데 우리 물론 미분방정식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아주 작은 몇 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있는 몇 개의 형태를 보면 우선 1차 미분방정식이 아니라 N차 미분방정식. N차 미분방정식은 뭐죠? 미분방정식에 나타나는 제일 큰 미분의 차수가 N번 미분한 거면 N차 미분방정식이죠. N차 미분방정식이고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상수일 때. 다시 말하면 다른 토픽으로 이제 항상 제일 높은 차수의 미분 앞에 개수를 1로 놓는 방정식을 쓰면 다음과 일반적으로 inhomogeneous N차 미분 방정식이죠. 특히 그 앞에 붙어 있는 Y의 미분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상수일 때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 대개 우리 2차 미분 방정식에서도 했지만 모든 X에 대해서 우선 homogeneous solution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homogeneous solution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을 써야죠. n번 미분하고 n번 마이너스 1번 미분하고 쭉 미분한 걸 더했더니 모든 x에 대해서 0이야. 서로가 비례해야 되죠. 서로가 비례하지 않으면 0이 될,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될 수 없죠. 미분한 거, 한번 미분한 거, 자기 자신 한번 미분한 거, 두번 미분한 거, n번 미분한 게 서로 비례할 수 있는 유일한 함수는 지수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y를 B2DMX라고 나. 그럼 위에 있는 식은 M의 N승.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다음 같이 놓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무시무시한 미분 방정식을 덜 무시무시한 대수적인 방정식으로 바꿨죠. 2차 미분 방정식이면 2차 방정식으로 바꾼 거예요.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훨씬 더 풀기 쉽죠. 물론 N차 방정식은 훨씬 풀기 쉽냐? 뭐 그렇진 않지만 그렇지만 소위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이면 좋죠. 그래서 이거는 M의 N차 방정식이니까 일반적으로 근의 개수가 N개죠. 그렇죠? N개가 다 다르면 N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중근, 삼중근 다시 말하면 같은 경우가 있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다 다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소위 더블 루트가 있을 때는 좀 이따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텐데 더블 루트가 있을 때는 요거를 M으로 요 M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 이게 뭐냐면 M이 여기서 M1과 M2가 같은 중근이 있을 경우에는 E2D MX랑 X 곱하기 E2D MX가 두 개의 솔루션 여러분들이 대입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3중근이면 E2D MX 다음과 같은 게 솔루션이에요. 대입해보면 알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4개, 5개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예를 들어보면 스프링, 우리가 잘 아는 스프링 운동 방정식은 이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형적인 제일 이땐 프라임이 t에 대한 미분이고 앞에 있는 개수로 1로 놓으면 a0, y a0가 k분입니다. 솔루션은 e, m1t 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 이것과 M1, M2는 뭐냐면 E2D MX를 놨을 때 M2 플러스 A0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M을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놓으면 사실 풀면 M이 이미지너리 넘버로 나오죠. 답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답은 C1 오메가 T C2 E2D 마이너스 I E2D I 오메가 T랑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인데 우리 두 개를 적당히 더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코사인과 사인으로도 쓸 수 있죠. 혹은 이렇게 쓰거나 A 코사인 오메가 T B 사인 오메가 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차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N개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유니크한 솔루션을 주려면 N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일반적인 거로 처음에 도입부로 얘기한 거고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건 2차 미분 방정식. 조금 아까 1차 미분 방정식의 리니어한 1차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거의 공식처럼 쓸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컨드 오더 리니어 이퀘이션 물론 일반적으로 3차, 4차까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배우는 거는 2차 미분까지만 뉴턴의 방정식도 그렇고 2차 미분 방정식까지만 우리가 하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리니어한 거.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이 이퀘이션을 풀 때 이제는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구할 때 먼저 그 솔루션을 구하는 위치, x의 위치가 어떤 형태를 어떤 구조를 이 방정식에서 어떤 구조를 갖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px, qx가 어떤 점 x0에서 finite하면, 유한한 값을 가지면 우리 x0라는 점을 ordinary point라고 불러요. 이게 divergent 하면 x0에서 singular point라고 불러요. 싱귤러 포인트. 그러면 오디너리 포인트에서는 우리 저 솔루션을 구하기가 쉬운데 싱귤러 포인트에서는 해를 어떻게 구하냐? 싱귤러인 경우에는 특히 그거를 또 이제 우리 두 가지로 나누는데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 더럽게 복잡해. 이레귤러 싱귤러 포인트.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는 px, qx는 다이버지 하지만 x, x0, px x, x0의 제곱 qx가 finite하면 그 점을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이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는 px가 x-x0분의 1보다 빨리 다이버지하고 qx가 혹은 qx가 이거보다 빨리 다이버지하는 그런 포인트를 이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시리즈 솔루션을 우리가 쓰려고 해. 구하려고. 시리즈 솔루션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해요. 시리즈 솔루션을 구할 때는 오디너리 포인트,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오디너리 포인트랑 적어도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를 갖는 디퍼런셜 이퀘이션만 먼저 공부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본 모든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머릿속에다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소위 말하는 베셀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이따 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싱귤러리티 스트럭처만 보면 x 제곱 y 더블 프라임 x y 프라임 이건 px가 얼마죠? 앞에 y 더블 프라임의 개수를 1로 만드니까 다 x 제곱으로 나눠주면 x분의 1. q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딴 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다이버지 하는 곳은 x가 0일 때죠. x가 0일 때 px는 여기다 x를 곱하면 finite 하죠.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해도 finite 하죠. 따라서 다음 같은 베셀 이퀘이션에서 x equals 0는 regular singular point예요. regular singular point인 경우에는 시리즈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싱귤러 포인트인 경우에는 솔루션을 구하는 게 약간 더 복잡해요. 오디너리 포인트인 경우에는 아주 쉬운데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만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파이나이트한 x인 경우를 생각했는데 그럼 x가 무한대인 곳에서
X가 무한대, 이 미분방정식은 X가 무한대에서 레귤러 싱귤러 하냐? 혹은 오디너리, 무한대가 오디너리 포인트냐? 우리 이런 건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X가 무한대인 곳에서 싱귤러리티 스트럭처를 보려고 하면 X분의 1을 C라고 놓고 C가 0인 곳을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원래식은 원래 디퍼런셜 이퀘이션 요거면 y 프라임은 dy dx인데 이거를 z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면 dy dz dz dx dy dz dz dx는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은 z 제곱, 마이너스 z 제곱이죠. y 더블 프라임 dy 프라임 dz dz dx dz dx가 마이너스 z 스퀘어고 이거는 dzz y 프라임이 뭐냐면 마이너스 z 스퀘어 dy dz니까 체인으로 쓰면 앞에 건 처음에 그대로 두고 위에 거 그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두고 앞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두 배의 z 3승 dy dz 그래서 이거를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거를 x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z에 대한 미분방정식으로 바꾸면 c4승 dz2 dy dz에 비례하는 거는 여기서 하나 나오고 2z3승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z제곱 p 1 over c dy dz 그래서 이건 z4승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1 over c squared 2z 마이너스 p 1 over c z4승 다음과 같은 양이 z가 0에서 finite 하면 ordinary point죠. 다음과 같은 식 어디서 하든지 이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부터는 우리가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소위 시리즈 솔루션이에요. 시리즈 솔루션 요거에 대한 세컨드 오더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한 시리즈 솔루션 그러니까 물론 임의 X0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앞으로 볼 거는 원점에 대해서 봅시다. 다른 점은 그만큼 이동하면 되죠. 이거의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두 개죠. 두 개. 그 두 개를 y1, y2라고 하면 이게 리니어 디퍼렌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한 것도 항상 솔루션이 되죠.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다시 말하면 d 스퀘어 y dx 스퀘어 px dy dx qx y 는 c1 y1 x c2 y2 x particular solution이 있죠. fx가 있을 경우에 fx를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에다가 반드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더해줘야 되죠. 이걸 아무리 더해도 오른쪽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항상 0으로 된 이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죠. 솔루션이 ambiguous하죠. 왜냐하면 c1, c2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initial condition. 2차 미분 방정식이면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있으면 C1과 C2를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리즈 솔루션을 구하는데 일반적인 걸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시리즈 솔루션을 구해. 디스퀘어 y dx 제곱 우리 이거는 시리즈 솔루션 구하지 않고 이거 우리 벌써 솔루션이 뭔지 알아요.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죠? 이거 워낙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이거는 보면 그냥 알아 답을 어떻게 하는지 묻지 마. 하도 해서 이제 너무 익숙해서 내가 어떻게 구했는지도 몰라. 답이 뭐죠? 코사인 오메가 x랑 사인 오메가 x죠. 먼저 여기서 시리즈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그 방법을 우리 여기서 본 다음에 새로운 디퍼렌셜 이퀘이션 낯선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렌셜 이퀘이션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시리즈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푸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시리즈 솔루션을 풀 때 첫 번째 방법 시리즈 솔루션을 구해보겠다는 거죠. A0 플러스 A1 시리즈 솔루션이 파이나이트 할 필요는 없지. 인피니트 시리즈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인피니트 시리즈 솔루션이죠. 근데 그 첫 항이 항상 상수부터 시작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첫 항은 x의 s승부터 시작한다고 해. s는 뒤에 있는 거는 x의 파워 시리즈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는 x의 s승의 s는 반드시 인티저일 필요는 없어요. 다음 거치. 다음 거치 놓고 시작하자. 이거는 우리가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면 aj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거를 집어넣어. dy dx 서메이션 자 한번 x 미분하면 aj s 플러스 j 한번 더 미분하면 aj s 플러스 j
s 플러스 j 마이너스 1 x s 플러스 j 마이너스 2. 이걸 여기다 원래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 summation aj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죠. 이 식이 성립하면 각각을 이걸 더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면 각각의 x 차수에서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0이어야 되죠. 안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 x의 주어진 차수에 대한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야 돼. 처음부터 하기가 힘든데 체계적으로 하면 체계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x의 제일 낮은 차수 어디서 나오죠? j가 0일 때 여기서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x의 s 플러스 j 마이너스 2니까. 제일 낮은 건 이거 x의 s 플러스 j부터 나오니까. 제일 낮은 거는 j가 0일 때 x의 s 마이너스 s승이 제일 작은 거죠. a 0 s 마이너스 1 여기서 A0는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순간 A0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한 거예요. A0가 0이면 X의 S 플러스 1이고 A1으로 쓰죠. 그러면은 하여튼 앞에 있는 상수가 X의 0차 앞에 개수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건은 이렇게 x의 시리즈 솔루션을 넣어서 x의 제일 낮은 차수에 의해서 나오는 x의 s승의 s가 만족해야 될 조건 우리 이거를 인디셜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인디셜이 인덱스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S가 0나 혹은 1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S가 0면 상수항부터 시작하거나 X의 1차 항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건 그 다음 낮은 차수는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x의 s승부터 시작하죠. 이거는 x의 s-2 제일 낮은 거, 그 다음 건 x의 s-1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낮은 차수는 여기서 j가 1일 때밖에 안 나와요. a1 여기서는
S가 0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S가 1이면 S가 1이면 A1은 0이. 다시 말하면 시리즈가 X 첫 항이 X로 시작하는 거는 X 제곱항이 0이라는 거죠. 자. 근데 아까 그럼 앞에서 S가 0이면 S가 0이면 A1에 대한 어떤 조건도 얻을 수가 없죠. 그죠? 자, 다음과 같은 걸 안 다음에 지금까지 구한 건 뭐냐면 제일 낮은 차수가 요게 두 개부터 나와요. 그 다음 차수부터는 뭐냐면 이거랑 여기서 다 나오죠. 그렇죠? 다 나오기 때문에 AJ랑 다른 차수니까 요 사이에 개수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recursion relation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걸 구하면 X의 S 플러스 J승을 봅시다. X의 S 플러스 J승이니까 여기서는 오메가 제곱 AJ네. 여기서는 어라? 이건 X의 J 플러스 S 플러스 J 마이너스 2니까 이거의 X 플러스 J의 승은 여기다가 J 대신에 J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얻은 식은 A의 J 플러스 2 S 플러스 2, S 플러스 J 플러스 2, S 플러스 J 플러스 1, Omega 스퀘어드 AJ. 따라서 AJ 플러스 2는 마이너스 Omega 스퀘어드 이런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 사이에 다른 개수들의 다른 J에 관한 관계를 맺는 거를 recursion relation 회귀관 뭐 우리나라 말로 뭐 하는 거 있죠. recursion relation이라고 하고 지금은 특성상 equation의 특성상 이웃한 게 아니죠. J와 J 플러스 1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 건너 하나씩의 관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A0부터 시작하면 A0부터 시작하면 A0를 알면 A2, A4, A6, A의 even 텀들을 전부 알 수 있고 A1부터 시작하면 A3, A5, A 전부 밑에 섭스크립트가 홀수인 모든 항들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걸 이제 전부 다 결합을 해야 되죠.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S가 두 가지 경우를 다 봐야 되는데 S가 뭐부터 볼까? 위에 순서대로 합시다. S가 1인 경우로 봅시다. S가 1인 경우는 A1이 0이에요. 그럼 A3, A5,
저 릴레이션에 하면 A3, A5, A의 모든 홀수 첨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항들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S가 0인 경우랑 1인 경우를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순서대로 하면 S가 1일 때 필요 없나? 한번 까먹었네. 여기다 S가 1을 집어넣으면 S가 1일 때 A1은 0이고 AJ 플러스 2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S가 1일 때지. 1일 때는 J 플러스 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A0 오메가 제곱 3 3 팩토리얼 분의 A0 A4는 마이너스 A2의 오메가 스퀘어 A2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5 팩토리얼 분의 오메가 4승 A0 쭉 해서 일반적으로 A2에는 마이너스 1의 n승 오메가의 2n승 2n 플러스 1 팩토리 따라서 yx S가 1일 경우 A0 X 1 3 팩토리얼 분의 오메가 X의 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오메가 X의 오메가 분의 A0를 쓰면 오메가 X를 다 곱하면 되니까 오메가 X 3 팩토리얼 분의 오메가 X의 3승 5 팩토리얼 분의 오메가 X의 5승 앞에 상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뒤에 있는 거는 잘 알듯이 사인 오메가 X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죠. 두 번째, S가 0면 S가 0면 A1에 대한 constraint가 전혀 없다 그랬죠. S가 0면 X가 상수부터 시작하는 걸로 X의 짝수차만 있죠. 그러면 굳이 A1을 0이 아니라고 놓을 필요가 없죠. A1, 우린 independent solution 하나만 더 구하면 되니까 우리 괜히 복잡하게 놓지 말고 A1이 아무거나 되면 A1이 0이어도 솔루션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풀면 AJ 플러스 2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J 플러스 1 J 플러스 2, AJ. A2는 마이너스 A0,
오메가 스퀘어 2, 3 마이너스 A0 3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왜? 이게 왜 나왔어?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A0를 써야 되니까 1, 2지 쏘리 2 팩토리얼 분의 오메가 제곱 A4는 마이너스 A2 오메가 스퀘어드 3.34 이거는 앞에 있는 것까지 결합하면 A0 오메가 4승 4 팩토리 일반적으로 A의 2에는 마이너스 1의 N승 오메가의 2N 2N 팩토리얼 A0 따라서 쓰면 yx는 a0 1 2 팩토리얼 분의 오메가 x의 제곱 4 팩토리얼 분의 오메가 x의 4승 코사인 오메가 x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시리즈 솔루션을 구해서 우리가 원했던 처음에 우리가 잘 알았던 사인 오메가 x, 코사인 오메가 x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두 개가 인디펜던 솔루션이죠. 다만 다음과 같은 시리즈 솔루션을 구할 때는 우리가 강의 첫 부분에서 배웠던 이 시리즈가 컨버전트 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컨버전스 테스트를 하면 컨버전트 하죠. 소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우리의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x equals 0가 오디너리 포인트예요. 그렇죠? 오디너리 포인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리즈 솔루션으로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싱귤러 포인트가 있는데 싱귤러 포인트 중에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가 있고 이레귤러 싱귤러 포인트가 있는데 이레귤러 싱귤러 포인트 혹은 그걸 이센셜 싱귤러리티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레귤러 싱귤러 포인트가 있는 건 우리가 시리즈 솔루션은 구하지 못하고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가 있을 때는 이 시리즈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는 걸 이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에 대한 예로 이거는 직접 예를 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조금 아까 썼던 베셀 이퀘이션을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풀어봐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예를 본 거지만 우리의 클래시피케이션의 우리의 분류 방법에 의하면 오디너리 포인트에 대한 거예요. 오디너리 포인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예로 역시 똑같은 예로 베셀 이퀘이션을 봅시다. 이름은 무시무시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배우면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을 때 나타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베셀 이퀘이션이라는 건 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이건 뭐냐면 다음 같은 식이에요. x equals 0가 regular singular point죠. 이때도 역시
푸는 거는 x의 s 플러스 j. 이거를 위에다 집어넣으면 두 번 미분한 거 aj s 플러스 j s 플러스 j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s 플러스 j 마이너스 2인데 앞에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x의 s 플러스 j. j가 0부터 무한대까지 aj s 플러스 j 파워가 하나 줄어들었지만 역시 x를 곱했으니까 역시 x의 s 플러스 j. 그 다음에 x제곱이 있는 거는 플러스 j 플러스 2, 다음과 같은 식이죠.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인디셜 이퀘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인디셜 이퀘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x의 제일 낮은 차수, 앞에 있는 개수를 보는 거예요. 제일 낮은 차수가 어디서 나오나? 이거는 시작하는 게 x의 s 플러스 2부터 나오는 거고, 다른 건 다 s 플러스 j 승이니까 요 세 개의 항에서 x의 제일 낮은 차수가 나오겠죠. x가 j가 0일 때, j가 0일 때 그럼 보면 인디셜 이퀘이션, 제일 낮은 인디셜 이퀘이션은 제일 낮은 차수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보겠다는 건데 a0 맨 앞에서는 j가 0이니까 s 곱하기 s 마이너스 1. 두 번째에서 s, 마지막에서 마이너스 n제곱. 제로는 0이 아니니까 뒤에 있는 거는 s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죠. s가 플러스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모든 항에서의 컨트리뷰션이 아니라 역시 이게 x의 j 플러스 s 플러스 j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제일 낮은 차수보다 하나 높은 거 x의 s 플러스 1승에 앞에 붙어있는 게 있죠. x의 s 플러스 1승의 개수는 a1, 플러스 1 저기서는 플러스 s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 이거는 a1, 이건 s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s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제곱을 뺀 거니까 s 플러스 1 플러스 n s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게 0이 되겠죠. 근데 인디셜 이퀘이션에서 s가 플러스 마이너스 n이었죠. s가 플러스 마이너스 n이면 이 두 개 곱한 건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A1은 0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같은 파워 시리즈 솔루션 중에서 N이 S가 플러스 마이너스 N이니까 N이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N이 양수인 경우에 S의 N승, X의 N승은
x의 s 플러스 j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aj 어찌웠네. 하지만 우리 다 볼 수 있지. s 다 x 플러스 j를 넣고 요거만 j 대신에 j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쓴 거를 보면 여기서 S가 N이면 S가 N이면 A S가 N이면 이게 N 플러스 J의 제곱 빼기 N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J의 제곱 빼기 N제곱이니까 그러면 더한 거 J 플러스 2N J 뺀 거 다음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J-2로 시작하는 게 귀찮으니까 요거를 J 대신에 J 플러스 2를 전부 다 집어넣으면 A J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J 2N 플러스 J 플러스 2. 굉장히 두렵죠. 그렇지만 이거를 넣어서 풀면 A2는 마이너스 A0 J가 제로니까 2N 플러스 2 A4는 마이너스 A2 A4는 J가 2일 때니까 J가 2면은 4 2N 플러스 4 이 앞에 있는 걸 이걸 A0를 집어넣으면 2N 플러스 2 2N 플러스 4 A6는 마이너스 A4 J에다 4를 집어넣으면 6 2N 플러스 6 이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죠. 2, 4, 6 2N 플러스 2 2N 플러스 4 2N 플러스 6 이제 감이 잡히죠. A2P는 마이너스 1의 P승 요거는 세 개 곱하는 거 이거를 2씩 끄집어내면 2의 3승의 3팩토리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의 p승의 n p팩토리엘. 이것도 2를 끄집어내면 2의 2p승 p가 있으니까 n 플러스 p팩토리엘로 쓰면 n까지 곱한 게 있는데 그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a죠. 따라서 yx는 a죠. xn은 1 n 팩토리얼의 x제곱 2의 제곱 1 팩토리얼 1 플러스 1 팩토리얼 플러스 n 팩토리얼의 x4승 2의 4승 2 팩토리얼 n 플러스 2 팩토리얼 A0 summation
저희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j승 n 팩토리얼 x의 2j 플러스 n승 2의 2j j 팩토리얼 n 플러스 j 팩토리얼 다음과 같이 자.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A죠. 2의 n승을 끄집어내고 n팩토리얼도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1의 j승 j팩토리얼 n 플러스 j팩토리얼 2의 n승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2의 n 플러스 2j니까 2분의 x에 n 플러스 2j 앞에 있는 상수를 제외하고 요양 요 시리즈 솔루션을 베셀 펑션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S가 N일 때 했죠? S가 마이너스 N일 때 넌 이제 문제가 있어. N이 정수가 아니면 S가 마이너스 N인 게 인디펜던트 솔루션이에요. N이 지금 파지티브 넘버라고 했죠? N이 정수면 S가 마이너스 N이니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J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S가 마이너스 N일 때 그럼 쭉 하다 보면 N이 정수면 다이버지 하죠. 그렇죠? 그 사컨 솔루션을 얻을 수가 없어. 시리즈 솔루션으로 사컨 솔루션을 얻을 수가 없어.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인디셜 이퀘이션에서 큰 양 S가 N 두 개가 나오면 큰 차수의 파워에서 시리즈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 작은 거는 특히 베셀 이퀘이션에서 S가 마이너스 N인데 N이 인티저가 아니면 S를 마이너스 N으로 놓고서 구한 솔루션이 세컨 인디펜던 솔루션이 되지만 S가 인티저인 경우에는 세컨 솔루션을 시리즈 솔루션으로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차 미분 방정식은 반드시 해가 두 개 있어야 되죠. 그럼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솔루션 어떻게 구하는데? 하는 게 다음 시간의 주제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